남자친구? 무슨 소리예요? 남자친구라니. 전 혼자 왔거든요. 아, 엄마. 아, 이분이 다른 분이랑 헷갈리셨나 보네요. 엄마, 그만 가요. 저 다 샀는데. 송이야, 지금 너 얼른 가자. 이거 어때? 너, 형이야, 나 노파심에서 하는 얘긴데 남자친구 생기면 엄마한테 즉각 보고해야 돼. 알았어? 네? 왜요? 왜기 왜야. 또 남용기같이 그런 그지같은 놈 만날까 봐 그렇지. 애초부터 흠 있고 그런 대도 않는 놈 만나지도 말아야 돼. 아, 걱정 마요. 내가 진국인 사람으로 내가 모셔올 테니까. 어? 아? 이 신랑 가면 내가 골라줄 거야. 집안이면 집안, 능력이면 능력. 그날 진도 없이 조건 빵빵한 놈으로. 네, 알겠어요. 안나, 동해군이 내 아들이요. 제임스. 동해군이 칼 레이커가 안나와 내 아들이요. 우리 아들이요. 제임스. 아버님. 아버님, 제 얘기 들리시죠? 아버님, 다 기억하시죠? 사고 전 일이요. 안나, 그리고 동희 씨 일이요. 아버님, 동희 씨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동희 씨가 아버님 아들이라는 거 말씀하시면 우리 가족 다 끝장나요. 아버님, 제발 부탁해요. 제발요. 지금 왔다고요? 네, 알았어요. 다시 연락 줄게요. 네, 그럼. 좋아. 두지 씨한테 몰래 이것만 투사하면 돼. 알았어, 엄마. 엄마가 잃어버린 제임스 목도리도 찾아보고 국장님 상태도 어떤지 한번 안부 살펴보고 갈게. 아버지! 안 계신데요? 저, 혹시 세화 씨가 모시고 나간 게 아닐까요? 세화가? 이건 뭐야? 누구 거야 이거? 세화 거니? 글쎄요. 저 처음 본 건데요. 칠칠치 못하게 이런 거랑 흘리고 다니고. KJ? KJ. 아버지 거 아니에요? 아버지 영어 이니셜인 것 같은데.
이상해 씨, 여긴 또 왜 온 거야? 무슨 일이야? 걱정하지 마. 너한테 볼 일 없으니까. 설마 우리 아버님 만나러 가는 건 아니지? 국장님 의식 회복하셨다는 소리 들었어. 그래서 온 김에 안부 인사도 드릴 겸. 뭐? 우리 아버님 의식 돌아온 거랑 동희 씨가 무슨 상관이야? 동희 씨가 뭔데 우리 아버님한테 안부 인사를 드리겠다는 거야? 당장 돌아가, 당장! 우리 엄마 여기서 제임스 목도리 잃어버리셨어. 그래 좋아, 그것만 찾고 네 소원대로 가줄게. 내 말 못 들었어? 당장 가라고, 당장! 야 윤세화! 국장님! 아버님. 너 애 키우기 싫어 저기 온 것 같은데 너 그런 이혼 당했 말. 이혼은 무슨 삼촌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국장님. 아버님. 네가 저 집에 들어가. 아, 안 돼. 기선을 제압해야 돼. 버티는 거야. 근데 어디가? 호텔 사장님 집이야? 사장님께서 엄마랑 나랑 저녁 식사에 출연해 주셨어. 설마 김사망한테 독일 전어물 자식이 네 형이다 그러게 하겠어? 왜 또 와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알짱거리냐고. 그만두지 못해. 아버지,